저마다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시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며 그를 사랑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다. 야곱에게 이르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야곱의 복에 이어서 그 야곱의 복이 야곱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흘러갔는지 오늘 성경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태도처럼 중요하게 봐야 하는 태도는 야곱을 나와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중을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잡을 때 야곱의 실수와 또 야곱의 잘한 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해 끌어볼 때 우리 그 안에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최소한의 힌트를 얻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오늘 주일 저와 함께 입체적으로 보면서 그 전체 과정 안에 그 부분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큰 아들이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고 허기가 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이 마침 죽을 써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형에서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원문에서 먹게 하라 라는 이 먹게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설교 말씀에 죄송합니다. 처먹다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말투가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걸 처먹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완전한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로 봐서 에서의 성격과 당시 에서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능수능란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본인은 걱정 없는 노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금수저였어요. 그런 에서에게 그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차서 야곱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야곱이 이 에서의 제안을, 에서의 요청을 듣고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제안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평생에 야곱의 삶의 기준, 가치, 그가 원하는 것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제안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그깟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의미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미는 상속에서 아버지의 재산에 많은 부분과 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자 명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동산이나 부동산 시가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을 실제로 아버지에게 동생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명분,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여러분 아시죠?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게끔 하는 그 혈통에 대한 복입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birthright라고 해서 한자로 번역하면 생득권입니다. 생득권, 생소한 단어죠.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차서 야곱이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산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그 생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을 제가 오늘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에서가 장자 명분을 소홀히 가볍게 여겼다 해서 말씀을 풀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을 보시면 야곱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전체 구조로 이 팥죽 사건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을 팔았고 약삭 바르고 영민한 야곱의 어떤 행태로 볼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야곱 일생 전체에 어떤 성향을 가르쳐주는데 그 성향이 저기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어렸을 때 팥죽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10가지 중대한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면 두 번째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는 사건이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은 사건으로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어머니가 야곱을 삼촌 집으로 잠시 피신시키는데 야곱이 그 삼촌 집에 피신을 가던 그 노상에서 잠깐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자게 될 때 그 노상에서 그 모텔에서 잠을 자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갑자기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의 처음 객지 생활에서 야곱이 그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셨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끔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그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와 같이 계약을 하시죠. 여러분 이 계약이 그 팥죽 사건의 계약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다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계산이 빨랐던 아이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삼촌 집에 갔다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면 그때 내가 얻은 소득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보며 신앙을 가늠할 수 있었던 야곱의 수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점점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저 지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죠.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야곱의 기업입니다. 아까 전에 그림을 보시면 큰 원 안에 작은 원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신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것 안에 일부분을 내가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야곱의 인생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100년 넘게 사는 삶에 야곱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그 가나안 땅 루스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시절을 말합니다. 내가 아주 젊었을 그때 하나님을 노상에서 모텔에서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오랜 시간을 지나 이제 우리 손자들 앞에 내가 서서 보니 이런 얘기입니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함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시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하고 계약하시죠. 10분의 1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던 야곱의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큰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정말 전과도 같이 속해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게 아주 일부분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건국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에 자기가 기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나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면 하나님은 덕을 보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도와서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면 공부할 때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사업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이것은 창세기 28장의 생각입니다. 지금 창세기 48장은 1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야곱이 자기의 전체 인생의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즉 28장과 48장은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28장의 계산법은 일부를 떼어서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일부를 또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계산이지만 48장은 내 전체가 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계산법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면 하나님이 도움을 입으시겠지. 내가 교회를 내가 목사님을 좀 도우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라 생각하지만 이게 28장에서 4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면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게 28장인데 48장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기의 아이를 맡기셨다. 다른 거라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르신다와 하나님이 자신의 아이를 내게 맡기셨다라는 건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은 내가 소유고 이쪽은 하나님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거를 너에게 줬지만 여기는 너의 것을 내게 빌려줬다가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 혜택을,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였지만 그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인생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재주와 기술을 주셨기에 그걸 가지고 영혼에게 나갔다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썼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더 다른 지대,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그걸 받아서 이렇게 썼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 사업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이 더 달라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나임 가족 여러분, 야곱의 팥죽 사건은 내 것에서부터 시작된 야곱 소유의 경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경영할 때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형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겪지 않아야 될 외부 타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진작에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장자 계승을 이어가실 거라는 믿었더라면 야곱은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일들이 풀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즘 몇 가지 일들이 잘 풀린다고 여기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어떤 물줄기에 내가 탑승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큰 물줄기에 내가 탑승하면 하나님은 자기 사업과 경영이 잘 될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당분간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 당분간의 사인이 뭐냐면 범사의 형통입니다. 근데 이 범사의 형통을 주구장창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탑승했을 때 그 초기 시즌에 하나님이 범사의 형통으로 사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나의 복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탑승했더니 몇 가지 일들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 법칙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법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태호의 인생에, 특별히 오늘 윤호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루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끄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재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련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넓은 영역을 통찰하기 시작했어요. 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시간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야곱의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죠? 그 복은 밖에서 유입하는 복이 아니라 네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복이라고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복음의 신앙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빗대어 얘기하면서 한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을 조엘 오스틴의 사꾼이라고 폄하한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냉장고에 스티커를 붙이고 집 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집 문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이런 행위를 미신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이 메시지에 허리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목사님은 기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졸면서 조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땐 분명히 머리가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의 머리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범사의 형통을 주신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조엘 오스틴이나 다른 번영신학에서는 앞뒤 없는 복을 구한다고 해서 비판하였지만 그 복이 그 복이 아니었어요. 조 목사님은 분명히 처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도들이 그 이야기를 허리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 목사님은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이 보는 대로, 생각한 대로, 상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갖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갖는 긍정의 힘은 이번 달 수량도 우리가 채워낼 수 있습니다라고 대자보를 붙이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며 구호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과 당시 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긍정의 힘은 다른 겁니다. 보험회사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했던 긍정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복이, 빛이 있다고부터 출발하였어요. 주나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그냥 무에서 긍정의 힘을 외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나임의 성도들의 복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복이었습니다. 그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주 정확한 계산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용인에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데 좀 상담할 게 있어 저하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인의 큰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기도원을 짓기 때문에 벽돌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벽돌 한 장에 50만 원이었어요. 그 벽돌 한 장에 자기 자식의 이름과 손자 이름을 지으면 기도원의 벽돌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한테 상담의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절에 다닐 때 절의 기와장에다가 가족의 이름을 써서 기와장 시주가 있었어요. 그것과 그것이 다른 건데 신도들은 그것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야곱은 오늘 팥죽 사건을 통해 복을 밖에서 끌어오려고 평생 노력하며 험악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부터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복이 밖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부터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진작에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 복이 밖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나는 없어라고 시작하지만 복음은 아니, 네 안에 이미 있어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지 않은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복음인 것은 이미 네 안에 있으니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깨닫는 것이 2023년 주나의 모든 가족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지만 더 나은 신앙,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맡기신 걸로 내가 양육하는, 내가 기도해서 지혜를 얻지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 내가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에, 내가 사업에 복을 받은 것은 그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이 시안이 열릴 수 있는, 오늘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재정,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 이제 더 나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인생에서 10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고백하며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모든 가족들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게 하여주옵소서. 일이 잘 풀릴 때 잘 풀리는 그 일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잘 풀린 일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여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일이 잘 풀릴 때 또 하나님께 기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아, 이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깨닫는 넓은 시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오늘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그 사람 한 번 더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으로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쉬게 하는 건 편안한 잠자리나 혹은 레크레이션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쉰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다음 일을 또 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안 시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일종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장담하기는 그 하나님의 쉼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새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장담하기는 그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가면 사업처의 연결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충분히 쉰 사람은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고 시간이 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성찬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믿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남다르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스트레스나 밀리고 코너에 몰려서 박해졌던 마음을 오늘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안식이 여유 있고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대할 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도 쉼이지만 그런 쉼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기쁘게, 즐겁게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늘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다르고 고객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며 그것은 삶의 전혀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성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피곤하고 두려우며 긴장해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노심초사 피곤하고 두려웠던 내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게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오니
오늘 생명의 양식을 받는 주나임의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쉬고 돈이 주고 그리고 테레비나 다른 유흥이나 여가가 주던 그런 쉼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마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아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경쟁에 뒤지지 마라. 세상은 눈만 감으면 코 베이는 세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새롭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아이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오늘 예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푹 쉬는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은 멈췄지만 오늘 내 속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부터 일상은 분주하겠지만 내 안에 고정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아니하는 오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중동 동중정할 수 있는 오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